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울 죄에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고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아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는 영접할 계곡이 있는가 그대 몸에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더러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새불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 나로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악 벗으면 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의 약한 영광과 내가 섰던 눈앞에 꼭 다가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명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정답과 심판들과 내가 섰던 눈앞에 꼭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승기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도망치는 우리들은 결국 접근한다 무섭고도 너와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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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생이하리 마귀들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벗기고 너를 도와주시러 웃어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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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귀들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을 꼭 담대하게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심판날과 심판날과 내만을 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생이하리 마귀들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또한 지는 우리들은 접근하는 것 무섭고 나머지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으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벗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 자가 분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힘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거들이 이기게 하신 십자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눈앞에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그 힘을 주사 이하게 하신 아멘 십자가 분명들다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고듬에 갑주 입고 들기도 하면서 원하는 자리에서 중성을 다하 십자가 십자가 분명들다 주 위에 일어나 그 날에 접전하고 본내
내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굴려들다 주 위에 일어나 그 앞에 소리 들고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신 십자가 십자가 분명들아 우리에 일어나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오늘 내가 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떠나신 자리에서 주 권능아 십자가 십자가 분명히라 주 위에 일어나 네 나를 접전하고 오늘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승전한 군사들은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승전한 군사들은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을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재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전에 괴로운 날 해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지는 영광의 새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시키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 임하신 임하신 고난의 쓴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이 마신 주님이 마신 권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너란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로 세라를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를 믿음으로 우릴 보내어 주시기나.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수요범을 주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지난주에 MBC 100분 토론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우리 행정실을 통해서 MBC에서 나를 불렀다는 말 듣는데 가슴이 덜컹 떨렸어요. 나를 죽이려고 부르는구나. 지금까지 많은 언론 중에서 MBC가 더 악의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했잖아요. 이제 완전히 나를 불러가지고 매장시키려고 하는구나. 나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다른 뭐 많은 분들도 절대로 나가지 마라. 나가면은 휘둘리고 매장 당한다. 절대로 나가지 말라. 다 100% 당한다고 나가지 말라 그래. 그러나 저는 생각했어요. 내 말고 우리 교회가 부각되어서 예배가 이렇게 되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가서 죽사벌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것을 당해야 되겠다. 나는 내가 1%도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다가왔어요. 나는 그것을 당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했던 그 부담감이 내가 딱 느껴지더라고.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너무너무 부담돼. 그렇지만은 내가 죽파 사발이 나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깨지든
내가 당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이 사진을 알던 많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목사님 정말 기도해야 되겠으면 기도 수많은 우리 교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죠. 그러면서 자료를 준비하고 준비했는데 그런데 이 시청자들을 딱 설득할 수 있는 한 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준비했지만 이걸로 가지고는 다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100분 토론을 하루 앞두고 질병본부에서 기자들과 함께 백브리핑을 하던 저 윤태호 저거 완전 총괄반장이에요. 정영경이보다도 다 잘하는 실무진 중에 최고라니까. 저분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경우는 거의 없다.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서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냐. 기자 중에서 아주 교회를 싫어하는 기자가 있었겠죠. 왜 교회를 수도권에서는 10% 예배 드리게 하고 왜 비수도권에는 예배를 20% 드리게 하느냐. 뭐 IMS도 막 일어나는데 왜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그걸 계속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헌법 소원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경로가 있으면 가져와봐라. 과학적인 증을 대라 할 때 말하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이 청기를 누설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경우는 거의 없다. 그 기자 입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연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으면요 자기들이 숨기고 있던 것을 말할 이유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이것 하나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교회 문을 다 닫았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1년 동안 교회 문을 다 닫았는데 그 토론을 하루 앞두고 총괄반장 최고의 책임자가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된 경우가 없다. 야, 이런 것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100분 토론에 나갔죠. 딱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나를 죽이려고 가져왔던 것들 다 무산돼버렸잖아요. MBC 100분 토론이 902번째 20년 가까이 했다니까. 20년 가까이 중에서 MBC 팬을 들지 않고 MBC를 비난하는 댓글이 98% 넘은 것은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우리를 죽이려고 세웠던 우리 팬을 98% 우리가 된 것은 MBC 20년 사당 처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누가 일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숨기고 왔던 이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맹맹백백하게 밝혀진 거예요. 지금까지 언론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교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종교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이 이 코로나가 어디서 생겼느냐 44% 정도가 교회에서 생겼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12월 31일 날 정경은경 질병본부장은 종교 전체를 통해서 발생된 것이 6.8%고 그 다음 지난 21월 21일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다 통계를 해보니까 종교 전체 불교, 천주교, 이슬람 뭐 사찰 다 포함해서 7.9%고 지난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많은 감염자가 생겼다고 IMS 생겼다고 뭐 BTG고 어쩌고 저쩌고 다 했는데
그런 거 전부 다 합쳐서도 한 달 동안에 13.3%. 실제로는 IM은 질병본부에서도 그거는 교회별로 안 넣었어요. 안 넣는데 우리 다 넣어서라도 13.3%밖에 안 돼요. 코로나 생기고 난 다음부터 지난주까지 전체가 8.2%였어요. 8.2%밖에 안 되는데도 국민들은 야 40% 50%가 교회도 생겼다 교회도 생겼다 교회도 생겼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럼 92%는 어디로 갔습니까? 92%는 말하지 않고 게이 클럽은 다 까먹어버리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다단계나 콜센터나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 태권도 도장 오지 모욕당 사원은 다 빼버리고 교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탄은 사탄의 종들을 통해서 예배 드리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폄하하고 없는 사지를 덮어씌우는 이런 일들을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코로나 전국을 거쳐가면서 이야 참 사탄이 교묘하다 교묘하구나. 얼마 전에 손봉호 교수라는 분이 KBS 열린 토론에 나왔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먼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특별히 병 걸리고 심지어 사망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기독교가 져야 된다는 사실에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제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을 끼쳤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엄청난 해를 끼쳐서 너무 죄송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기 영상은 또 다른 영상 또 있잖아요. 영상을 바꾸라는데. 그런데 이제 정전 텍스트는 별도 있지만 경외전 텍스트나 또 이제 중세 시대 그 설화, 그 대중설화 같은 데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르다 마리아 라자로 남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 이 사람들이 같이 등장해요. 근데 복음서도 같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들에 관한 대중의 기억 속에는 그들이 한 그룹의 예수의 분파로 기억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요. 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유포시킨 장본인들이었다.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앞에 우리 손봉호 교수의 영상은 뒤에 거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기독교가 죄송 이런 말 했죠. 뒤에 영상에 보면요 기독교가 33% 기독교 교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30%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누가 말했습니까? 33%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자기들이 없는 것까지 신천지까지 다 끌고 와서 질병본부에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우리 기독교 발할래요 기독교 발할래요 책임 우리가 질래요 아니 질병본부에도 아니라고 하는데도 신천지 끌고 오고 끌고 다 끌고 와서 우리가 33% 우리가 걸렸으니까 33% 책임을 져야 되고 자영업자들한테도 33% 책임지 이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아래 저와 함께 이야기했던 김진호 저분은요 민중신학자입니다. 예수님 부활 안 믿습니다. 보셨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그룹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 그걸 낙심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아 부활했구나 사실이구나 이렇게 깜짝 속아가지고 목숨을 걸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믿고 살다가 죽고 로마도 그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로마도 깜짝 속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전 세계를 지배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하는 야 정말로 믿기 어려운 사실을 다 믿고 했어요. 이게 지금 믿기 어렵잖아.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목사 아닙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뭐 온라인이 제2의 종교계이다 다 이렇게 말했던 이재철 목사님, 내가 책을 봤어요. 자, 이재철 목사님이 전에는 뭐라 그랬냐, 지금은 온라인 예배가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이제 제2의 종교계 일어났다 그랬는데, 자기가 뭐라 그랬냐, 반드시 새신자반에서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기 책에 기록을 다 해놨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다, 저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그러냐 싶이 눈 싹 닦아버리고 비대면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책에 잉크도 마르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는데 주일을 자기가 목회할 때는 예배당에,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나를 도둑질하는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 은퇴했다고 저런 사이비 같은 소리를 어떻게 자기를 싹 바꾸어서 저렇게 말을 하는 게 믿어집니까? 예수님 부활도 믿지 않고. 이거는요, 우리가 언론에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명예훼손 당하면 내가 다 당하죠. 내가 거짓말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지난번에 CBS와 나갔던 그분도 내가 국민 여러분, 촛불 시민 여러분, 교회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검찰을 개혁할 조국 장관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안에도 훌륭한 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검찰의 희망, 이문정 검사를 비롯한 유능하고 때가 묻지 않은 젊은 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지켜야지 않겠습니까? 조국 장관께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와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는 것을 보시고 감격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고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미안하고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왜 장관님이 미안하고 왜 장관님이 송구해야 합니까? 미안하면 우리가 미안하고 송구하면 우리가 송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싸움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비열리는 개싸움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 끝은 깨어있는 시민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와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플랜카드 걸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 사람은 정치 사상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무조건하고 비판하고 비판만 하잖아요. 그 사람들 입에서 교회가 선한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이런 말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한국 교회는 수많은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사상이 경도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고, 또 언론사 안에서도 간첩으로 복역을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언론사 직원으로 들어가 타고 있는 것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증거를 갖다 댈 수가 있고 사람 명단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TV 나오고 이런 사람들만 아주 나와서 교회 잘못이다, 교회 잘못이다, 교회 때문이다, 교회 발이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질병본부에서도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니야, 그거 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파기하고 찢어내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반대하는 것, 질병본부에서도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은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런데 왜 1년 동안 문을 닫았어? 이렇게 말해 당연한 사람이, 저와 토론할 때 그랬잖아요. 아 그런 사실은 필요 없고, 아니 사실이 필요 없으면은 뭘 하자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말만 이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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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면 안 되지, 갈구도 집이 손해보면 안 되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딱 들으면 이거는 사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말은 다 빼잖아요. 두 번째만 이야기, 두 번째만.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올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 예배가 뭐가 중요해? 예배가 중요하네요? 가구수 한 그릇 묻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 안 하다고요? 성도에게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고 권리고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빼고 둘째만 강조하는 것. 둘째만 강조하는 것은 전부 다 사입이 아니면은 정치 집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 사이비들이 언론에 나와서 교회 문 앞에 플랜카드 걸면서 교회를 폄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방해하고 국민들로 40% 50% 다 교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떠넘기게 하고 언론을 확대 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뺑아리를 독수리처럼 만들고 강아지를 늑대처럼 만드는 이런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게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른 시각을 가져야지 자기 정치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거나 안 믿으면 자기가 안 믿는다고 이야기해야지,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부활도 안 믿으면 이단 아닙니까? 부활도 안 믿으면 이단 아닙니까? 이단 아닌 저런 사람들은, 뭐 정강훈 저런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도 안 믿는 저런 사람은 아무 제재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이게 속는 것은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고, 이거는 삼척 동자라도 딱 객관적인 입장에서 딱 보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왕은 발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이 사회의 법이 부딪히면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다 무시하고 둘째만 따르겠다, 따르겠다. 사실이 아니라 그래도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안 드려야 되겠다. 누가 그런 귀신 신하를 까무는 소리를 듣고 동조하는,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가운데 이웃들을 섬기는 데 힘을 다져서 이 코로나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